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12시마다 시청자를 찾아가는 김정미의 고민 해결사들의 김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TV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속 시원하게 해결하시고 알찬 정보도 가져가는 시간 되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고민 풀고 시간 이어가겠는데요. 오늘 고민을 해결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나와 계십니다. UR 플래닝의 고승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하대학교에서 부동산학 강의를 맡고 계시는 송상열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고민 해결사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열려 있는데요. 우리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세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더욱더 고민이 많으실 텐데 고민 전화번호 받으실 시간 됐나요? 자, 전화번호가 02-3153-2663번입니다.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살지, 어느 지역에 팔지, 또 보유할지, 아니면은 팔지, 그 다음에 금액, 투자 금액은 얼마인지, 집원, 평수, 어느 아파트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주시면 우리 전문가님들이 해결을 깨끗하게 말끔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본격적으로 받아볼 텐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목소리가 잘 안 들렸나 봐요. 예. 네. 네. 저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집을 하나 살려고 하는데요. 네. 예. 어디다 사실 건가요? 도봉구 방학동 ES 아파트요. 네네. 몇 평이에요? 33평형이에요. 33평형이요? 지금 거주하시고 계시는 곳이 그 부근인가요? 예. 아, 네. 이게 사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싶은 거죠? 예. 예, 우리 그러면 고민을 해결해 주실 고민 해결사 고승철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 동네 거주하시는데 굳이 이 아파트를 보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없고 이 아파트가 궁금하세요? 예. 거주 목적이시죠? 예. 들어가서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예. 근데 설명을 좀 지도 보면서 좀 드릴게요. 예. 근데 이런 겁니다. 방학역에 있는 거죠. 예. 방학역에 있는 아파트. 참, 이 동네가 방학동 1단지, 2단지 있잖아요. 그죠? 예. 길쭉하게 있고, 방학역이 있고, 뭐,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상복합의 아파트로서 나름대로 강점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동네를 거점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별한 개발 계획이 잡혀있지가 않았고 그동안도 앞으로도 이 동네 거점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해가세요? 예. 우리가 뭔가 지가 상승이 되려면 재건축도 돼야 되고 재개발도 돼야 되고 중간에 업무타운도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돼. 지하철도 뚫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방학역 쪽에 있는 개발 계획 해봐야 저쪽 우이신설선에서 내려오는 연장노선 이거 하나 정도밖에는 없어요. 예.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좀 약해요. 이 동네가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조금 약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은 우리 방학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한 정거장 밑으로 내려오면 창동역이 나오죠. 예. 창동역은 GTX라고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라고 불리는 GTX-C 노선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창동역이 민자역사로 개발이 될 겁니다. 예. 이해가세요? 그러면 서울역이라든가 저쪽 안산까지 금방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통이 편해지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게 어디냐면 창동역이에요.
예. 두 번째는 어디냐면 여기서 이제 4호선 타고 오른쪽으로 하나 가면 노원역이 나오거든요. 예. 노원역도 주변에 도방 면허시험장이라든가 창동 차량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의 개발 계획이 잡혀 있어요. 즉,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고 계신 방학역보다는 그 밑에 있는 창동역이라든가 노원역 중심으로는 개발을 하겠다라는 굳건한 의지가 있어요. 그러면 노원역이 예. 낫겠어요? 지금 방학역이 낫겠어요? 노원역이 좀 낫겠죠. 노원역이 낫겠죠. 그리고 예. 방학역보다는 창동역이 훨씬 나은 거예요. 물론 아파트 예. 가격도 그에 따라서 조금 더 비싸지만 제가 볼 때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ESA 아파트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초역세권의 주상복합에 거주하기는 굉장히 편한 아파트는 맞습니다만 이왕이면 예. 거주를 하면서 투자 가치도 조금 있어야 우리가 기분이 좋겠죠. 예, 예. 그렇죠. 좀 올라가 주는 게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ES 아파트가 떨어지겠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거 오르는 거 이상으로 이 밑에 지역이 좀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물론 예. 시간은 많이 걸릴 겁니다. 오늘 내일 개발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중장기적인 플랜이다 보니까. 예. 이해 가시죠? 근데 우리가 예. 거주를 한 목적이다 보니까 시간을 두고 느긋하게 대응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왕이면 방학역보다는 창동역 조금 더 나간다면 노원역 이쪽으로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또 네. 참여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이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개발 계획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죠, 교 교수님. 네. 그런 개발 계획이 있는 곳들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기인데 네. 여전히나 이런 곳들은 핫한 장소가 될 수 있을까요? 핫한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네. 근데 조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개발 계획이 나오면 네, 네. 예를 하나 들까요? 네. 경전철 노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뭐 10개 노선 이런 것들이 발표됐는데요. 네, 네. 사실은 뭐 신림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5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계획이 그때부터 이제 잡혀 있던 건데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죠. 네, 그러니까 네.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들은 지금 가격대가 많이 뭐 선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네. 조금 더 이게 착공이 들어가고 개통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네. 조금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은 핫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계속 침체되다 보면 또 이번에 또 여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네네. 그럼 부동산 쪽으로는 굉장히 금액이 떨어지는 어떤 침체기가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당 쪽에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곳들이 아까 창동 지역도 포함이 되나요? 창동 지역 쪽,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라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네. 한강 2부 네네. 옛날 구도심을 이제 워낙 오래되고 낡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강남과 강북의 어떤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강북 쪽에 많이 이제 힘을 쏟겠다 하는데요. 네네. 사실은 뭐 도시재생 우리 동네 가꾸기 뭐 이런 사업을 해서는 2만 평이 채 안 돼요. 넘으면 안 되게끔 돼 있기 네네. 때문에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고 네. 창동 지역은 이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플랜에 아주 중대한 거점으로 하나 있기 때문에 네. 도시재생하고는 약간 결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맞을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조금 더 크다고 봐야죠. 아, 그러면은 금액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우리 시청자님 좀 전에 전화 주신 분은 아마 다른데 매수하시기 전에 전화를 상당히 잘 주신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아마 투자는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조금 가격대가 셀 수 있는데 네. 전세 금액도 이제 충분히 좀 많이. 받쳐주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네. 투자하시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전화 대단히 잘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셨어요? 네, 제가요. 네.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성지 아파트 30평대하고 네. 또 강동구 그 명일동에 있는 네네. 한양 아파트 30평대를 그 거주 목적으로 좀 네. 살까 하는데 네네. 예, 어느 곳이 좋은지 조금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30평대는 확실하게 못을 박으셨네요. 네. 20평대 아니고 30평대. 네, 네. 고민을 해결해 주실 고민 해결사 고승철 대표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거주 일단 목적이세요? 네, 일단은 거주 목적이고 뭐
뭐 투자 가치까지 따져 주신다면 더 고맙고요. 네. 솔직히 제가 여쭤보는 건데. 네. 제가 솔직히 여쭤보니까 솔직히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어. 네. 거주의 목적이 크세요? 투자의 목적이 크세요? 거주 플러스 투자인데. 네. 네, 투자가 조금 있죠. 그러니까 네. 투자가 더 많으세요? 거주 욕심이 많으세요? 투자가 더 많습니다. 투자가 더 많으시죠? 진짜 솔직히. 봐봐요. 네. 솔직히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네. 이게 두 개 혹시 단지 다 가보셨나요? 네, 가봤어요. 어, 이게 너무 다른 거라 제가 지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송파, 성지 아파트 먼저 가볼게요. 네. 어, 성지 아파트가 어디냐면 요쯤에 있고 8호선이죠. 송파역이 있고 이 좌측에 보시면 이제 유명한 아파트죠. 올해 말쯤 입주가 시작될 헬리오시티 가락시장 네. 아파트 재건축하는 네. 데가 있고 이 성지 아파트 주변으로 뭐 학군도 너무나 좋아서 어 대단히 인기가 높은 그런 아파트 중에 한 단지 세대수가 이제 조금 적다라는 게 이제 조금 불만인데 그거 말고는 대단히 좋아요. 근데 이 아파트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이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로 얘기하는 그 사업 시행인가, 그러니까 행위허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접수가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게 끝나게 되면 분담금 총회, 그러니까 관리처분 총회라고 우리가 익숙한 분담금 총회를 하면 금방 이주가 갈 거예요. 따라서 여기 조합에서는 늦어도 내년에는 이주를 시킬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 이해가세요? 네. 어, 두 개 아파트 단지를 보셨는데 평수도 같은 30평대를 보셨고 금액도 7억대 한 중후반 정도 아파트를 보신 건 맞는데 이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을 정부에서 자꾸 누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튀어나갈 수 있는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1대1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 이쪽으로 많이 튀어나갔지만 사실은 리모델링 쪽에도 많이 나갔단 말이죠. 근데 이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 뭐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그동안도 꾸준하게 리모델링을 추진해왔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어요. 내년에는 아. 이주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들어가서 거주하신다면 내년에 또 이사를 한번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안전한 거주지보다는 투자의 욕심이 조금 더 높을 때는 이 아파트가 맞아 보이고요.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어디 보셨다고 그랬죠? 명일동의 한양아파트. 명일동 한양아파트. 여기 있네. 명일동 한양아파트 강동구잖아요. 그렇죠? 네. 강동구예요. 여기는 호재가 조금 달라요. 뭐냐면 일단 여기는 아시겠지만 이제 지하철 9호선이 들어갈 거예요. 네. 지하철 9호선이. 그리고 주변에 녹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좋고요. 네. 나름 명문고등학교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주변에서 고덕주공 재건축한 거 뭐 그라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격을 막 이끌어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는 거주하면서 오르기에는 좋아요. 지금 당장 재건축은 안 돼도. 따라서 두 개 아파트를 비교를 한다면 투자 목적이 강하신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지 아파트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요. 아예 네. 난 리모델링 뭐 이런 거 난 귀찮고 이주비 받고 뭐 이런 거 난 싫다 뭐 하신다면 강동구에 있는 명일 한양 아파트 이거 들어가셔가지고 지하철 네. 9호선의 개통이라든가 전세가 상승에 따른 매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단지니까 거주냐 투자냐에 따라서 아파트는 좀 갈릴 것 같아요. 이해 네. 가시죠? 네네. 네, 투자면 네. 송파, 거주면 강동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부분 아이고. 해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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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걸 매수하기 전에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3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입니다. 꼭 적어놓으시고 연락해 주세요. 자, 송 박사님. 네. 송 박사님이시라면 만약에 투자 목적과 거주 목적이 옛날 남자분들은 그런 거 생각 없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친구분들이 옆에 계시면 그냥 이사하는 경우도 많던데 송 박사님은 그래도 부동산을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송 박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 예. 누구나 저도 그렇고 네.
편리한 곳에서 좋은 곳에서 환경이 좋은 곳에서 거주하면서 네네. 나중에 가격도 오른다면 훨씬 더 좋겠죠. 네, 금상첨화죠. 네. 그런데 이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네. 우리가 분명히 좀 그 선을 좀 그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우선 내가 거주 목적으로 한다면 네. 지금 현재 좀 편리하게 직장을 오고 갈 수 있고 네. 또 주위 기반 시설도 편리 시설도 네. 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겠지만 네. 투자 목적은 네. 앞으로 개발이 돼서 가격이 오를 것이 좀 따로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네. 아까 그 질문하신 것에 제가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은 내가 그 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을 같이 한다면 네. 지금 있는 곳에서 거주하고 네. 투자 목적은 다른 곳에 했으면 좋겠다. 아. 즉 결국은 이제 역세권이라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GTX 전이 문제잖아요. 네. 두 개를 사면 좋겠지만 돈이 아니 우선 전세로 사는 거죠. 아, 지금 네. 사는 곳은 전세로 살고 네. 그 전세로 살면서 나머지 돈을 가지고 전세로 놓고 다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머리 복잡하신 분들은 아 나 그런 거 싫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특히 이제 두 분이 거주하실 때 남편이 반다거나 분명히 와이프가 반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누군가 한 명은 꼭 설득을 해야 되겠네요. 네. 부부관계가 네. 좋아갖고 부부금슬이 좋아서 정말 누군가 하나한테 설득당해서 미래의 계획을 잘 짜는 그런 플랜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시청자님들 오늘도 고민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3번입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문자로 한번 이어가겠는데 화면 보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은평구 진간동 하나 꿈에 그린 16평 오피스텔 매수 전망 어떨까요? 1430님의 문자입니다. 자, 고승철 대표님, 네. 어떤가요? 지도로 지금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네네. 쏘쏘하네요.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상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오피스텔도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 지역 자체가 업무타운 밀집 지역이냐의 여부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특히나 이런 오피스텔은 주변에 말이죠. 상업시설이 많이 발달돼 있으면 있을수록 좋고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즉 먹자골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 있는다라든가 조금 속된 말로 이제 유흥가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오피스텔이 월세가 굉장히 강세가 보인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유흥가. 이 지역이 네. 일단 구파발역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구파발 주변에는 이제 롯데몰이라든가 성모병원이라든가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꾸준히 들어오는데 말이죠.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런 주변에 개발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텔도 분양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이왕 하나 사는 거 밀집 지역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서울에 이제 업무타운 밀집 지역이란다면 아무래도 강남 서초권이라든가 여의도권이라든가 뭐 시청 주변이라든가 뭐 이런 주변들 마곡지구 주변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가야 되는데 앞으로 GTX 노선이라든가 신분당선 노선이라든가 이런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놔주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오피스텔 분양하는 거를 넙죽 받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 수익률이 지금 그닥 높진 않아요. 네네. 수익률이 높지가 않아요. 강남보다도 오히려 현재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더 좋아지려면 말이에요.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공통점이 있어요. 매가가 올라가려면 임대료를 더 받아야 됩니다. 과연 GTX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임대료가 얼마나 많이 상승하겠느냐. 5만원, 3만원, 10만원 상승했다고 이건 매가 확 올라가진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한 5천 중반대의 매매가에 1000만원에 50만원 이런 수준의 오피스텔은 굉장히 많이 널렸다. 따라서 지역적인 발전을 본다 하더라도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동안 너무 없다가 구파발역에 몰릴 뿐이지 구파발역 자체의 상권이 그닥 크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안정된 수익을 얻으시려면 이왕이면 현금 투자액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네. 강북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똑같아요. 왜? 매매가가 높은 대신에 수익도 그만큼 많다 보니까 이왕이면 이런 여기가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네. 이왕 월세를 따박따박 받으시려면 그래도 강남이라든가 여의도권으로 내려가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
고 교수님. 네. 그러면 은평구 같은 경우도 이제 GTX가 A 노선이 연결되던가요? 네네, A 노선. A 노선이 연결되면 그래도 금액 상승의 가치는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나마?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텔하고 아파트는 네.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는 거죠. 특히나 네. 이제 은평구 타운이나 이런 지역 쪽에 특히나 통일로 쪽이나 네. 뭐 지하철 3호선 라인 쪽에서 사실은 시청 쪽으로 다니시는 분들 말고 네네. 강남이라든가 여의도권으로 다니긴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GTX 신분당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죠. 계획이 있다 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가는 거지 네네. 오피스텔에서 젊은 직장인들 위주로 가는 상품화하고는 조금 좀 결이 다르지 않을까? 네. 보통은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는 어떤 목적이 많은가요, 송 박사님? 아, 주로 투자죠. 네. 투자요? 네. 네. 대부분이 투자 목적입니다. 임대 수익률을 얻기 위한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투자 목적이 되나요? 네. 그렇죠. 임대 수익을 얻으려면 이왕이면 직장인들이 많은 곳이 좋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고 교수님의 정말 명쾌한 답변이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이 이 시간에 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송상열 박사님의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네. 우리 50대 정년 퇴직을 해서 30년 동안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네, 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뭐 매달 일정한 네. 임대 수익이 들어오는 것은 어차피 보면 필수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기존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상가나 오피스텔, 뭐 주택, 원룸, 요 정도 투자를 이제 해서 네. 임대 사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좀만 넓혀보면 네. 이거 말고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다양한 임대 사업이 있어서 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7가지 정도 네, 상품이 있습니다. 네. 이 상품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네, 네. 자, 그다음에 그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여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임대 사업 방법이 따로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네, 네. 네, 여기에 맞는 내용을 좀 해주고 네, 네. 자, 그다음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부동산을 잘 사는 방법 네. 또 그리고 잘 파는 방법이 저희가 연구를 하고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네. 네. 그 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네. 다뤄볼 생각입니다. 네. 우리 송상열 박사님의 세미나가 서초구 교대역에서 있다고 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는데요. 전화번호가 02-3216-0000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같은 옷을 보고도 저 옷이 이쁘다 해서 우리가 입을 때 이쁘지 않을 수도 있죠. 정말 적재적소에 나한테 맞는 색깔, 나한테 맞는 옷, 이런 것들을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노후 대책으로 뭔가 필요하신 분들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세미나까지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 시간 이슈 잡고로 갈 텐데 전화번호 계속 열려 있습니다. 이슈 잡고 끝나고도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02-3153-1663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좀 이따 다시 뵐게요. 고민 풀고 이슈 잡고 고민 풀고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은 이슈 잡고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슈를 다루는 건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세상 물정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 세상 물정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이슈 잡고 시간 채널 고정해 주세요. 왜냐고요? 이런 뉴스가 나왔어. 이런 기사가 나왔어. 나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이슈 잡고 시간에도 해결이 됩니다. 우리 전문가들과 이슈 잡고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콕콕 집어주는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뉴스를 언론을 보니까 지금 여가 압승했다. 서울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될까? 정말 규제 강화 정책을 궤도를 이어가겠지만 종부세 등 궤도 수정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송 박사님, 지금 여당이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일단 여당의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공약들이 있었으며 그게 유지가 될지 정말 시청자분들은 궁금할 텐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 아, 부동산 시장 이제 죽었어. 큰일 났네. 종부세 강화를 한다는데 그러면은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깨끗하게 예, 해결해 드리는 그런 이슈를 한번 짚어 주시죠. 예. 네. 지금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가 네. 집값 안정입니다. 네. 그동안에 아파트 가격 특히 아. 강남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고 보고 있고, 네네. 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세제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뭐 어쩔 수 없이 특히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네. 그러나 뭐 계속해서 뭐 5년, 10년 이후에도 계속 되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 우선 한 2, 3년 정도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2, 3년이요? 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네. 전에 정부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랬는데 물론 네. 이 정책은 이어받고 있지만 네네. 그래도 공공이 임대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잡고 있는 이제 중입니다. 아. 자, 그래서 네네. 똑같이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네. 정부의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지원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최근에 뉴스에 보면은 5월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나왔어요. 사실은 지금 이 정부에서는 부동산 강화 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세금도 강화 정책을 피는데 그럼 유일하게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돌출구가 임대사업 등록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신규 등록이 저조하다고 그랬는데 이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정말 세금을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임대사업 등록만 유일한 방법입니까? 세금을 빠져나가는 방법? 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아. 임대주택자에게만 네네. 뭐 취득세부터 우리 보유세, 그다음 저 양도소세까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4년과 8년이라는 어떤 규제 때문에 그 사이에는 사실은 팔기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쉽게 등록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라고 보여지는데 기존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집 갖고 있으면서 등록 안 하거나. 근데 지금의 추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 등록을 이제 그 1개월로 볼 때는 얼마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네. 보면 네네. 지금까지 우리 금년에 들어서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네. 가장 많이 했습니다. 임대사업자 아. 등록을.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한 게 네. 사실입니다. 네네. 근데 그동안에는 뭐 별로 안 했었죠. 네. 굳이 할 필요가 없었고. 네네. 그러나 이제는 정부 정책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지금 추세로 그대로 간다면 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짚고 넘어갈게. 2, 3년까지는 이렇게 가고 2, 3년 후에는 뭔가 좀 바뀔 상황이 있을까요? 그러면 2, 3년까지는 굉장히 부동산 시장을 잡을 것 같고 2, 3년에는 약간 풀어질 가능성이 보이나요? 아, 그게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한 특징이기도 하고요. 네네. 우리가 시장이 침체기일 때는 이제 네. 규제를 완화했다가 네. 시장이 조금 이제 버블 이렇게 보이면 네. 또 강화 정책을 쓰고 이랬거든요. 근데 네. 지금 영향이 네. 어쨌든 좀 나타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이게 네. 굉장히 어려워지면 많은 국민들이 어렵다 어려워지면 네. 정책이 거기에 따라서 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예. 있단 말이죠. 예. 지금 송 박사님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회의에도 굵직한 회의에도 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빠르게 남들보다는 빠르게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송 박사님의 의견을 많이 절충해서 이번 세미나 때 좀 뒤로 비하인드 스토리,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 뭐 이런 굵직한 회의에 갔던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더라.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아,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가 네. 큽니다. 예. 방송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또 어떤 회의에 갔던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이런 부분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하니까 세미나 많은 참여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향후에 이제 바로 시행될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의 뭐 입주할 물건들, 분양 물건들 중에서 이제 입주할 물건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입주할 물건들이 지금 입주들을 거의 안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새 아파트들이 굉장히 지금 비상에 걸려 있다 이러는데, 올해 따라 향후에도 지금 7월 이후에도 입주할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나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게, 전세나 이런 문제들이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뭐 첫 번째는 공급이 그동안 좀 많이 된 것이 가장 원인이겠고요. 네네. 네. 또 그리고 투자를 했죠.
투자를 해서 우리 잔금은 네. 우리 전세보증금 가지고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네. 세입자들이 안 맞춰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 영향을 크게 받은 게 사실입니다. 세입자 안 맞춰지면 무기한으로 아파트 공급자들은 너 전세입자 맞추고 잔금 쳐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연체료 물립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자기 돈으로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난감할 텐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바로 넘어가게 되나요? 아니면 계약금 중도금 바로 다 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연체료가 일정 기간을 줘서 네. 계속 연체가 붙죠. 네. 연체가 계속 붙고 그 기간이 네. 지나면 통보를 하고 또 다시 계약 해제까지도 이룰 수 있겠죠. 지금 하반기 그러면 입주할 물량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동탄이나 수도권이 제일 많고요.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더 많았고 그나마 지방인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좀 됐는데 예, 그동안 이제 공급이 많이 이루어졌던 수도권이 좀 문제로 네네. 보여지고 네. 또 지방으로 가보면 네. 그 울산이나 강원도 특히 제주도가 네네. 이렇게 미입주 물량이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 교수님 이 미입주 물건들이 많으면 지금 요즘 상당 그런 쪽이 많아졌나요 혹시? 미입주 물량 이 굉장히 많아진 게 사실이고요. 네. 지금 18년도 6월 달 아니겠습니까? 네네. 공사 기간 3년 정도 전으로 되돌아가 본다면 네. 2015년도에 쏟아졌던 물량들이 이제 막 입주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네. 지금 송 박사님 말씀대로 뭐 경기도권이라든가 제주도권이라든가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이 지금 입주 대기 물량들, 동탄이라든가 뭐 김포라든가 이런 쪽에 물량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네. 제가 지켜보는 시장은 서울이거든요. 네네. 서울에도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인서울에만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3만 개가 넘어갑니다.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헬리오시티가 거의 뭐 한 3분의 1 뭐 이렇게 이상 9,510가구가 입주하겠지만 서초구라든가 동대문구라든가 이런 쪽에도 각각 분포되어 있는 아파트를 합치면 3만 개가 넘어가요. 그 뒤에 있는 경기도의 아파트들은 올해만 3만 개입니다. 네네. 이번 달만 3만 개입니다. 네, 올해 20만 개 가까이가 될 거예요. 근데 올해로 끝날 것이냐 내년 내후년에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16년도 17년도에 분양 물량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감한 사람들이 많겠네요. 전세 놓고 갭 투자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온 것들이 이제 뭐 동탄에 경매가 60몇 건이 동시에 나왔는데 전세금이 빠져서 전세금이 한 2, 3천 빠지니까 매가가 4, 5천이 빠지니까 한 사람이 60개 갖고 있다가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경매 동시에 나와가지고 아주 언론을 장식했던 그런 슬픈 사연도 있습니다. 슬픈 사연이네. 사실은. 그럼 경매에 나온 물건들이 낙찰이 지금 이루어진 건가요?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네. 아직 뭐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슬슬 이제 경매 나오는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를 우리는 이제 역전세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역전세가 있다면 분양받으신 분들이 계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투자하든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전세 물량도 많아지는데 매매가 쉽게 이루어질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더 갖고 있어야 되는 악순환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시세 낙찰가가 80%잖아요. 처음 첫 해가. 네. 그러면 그런 물건들을 투자하실 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잡는 건 어떨까요? 근데 지금 이제 경기가 조금 관망세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100%로 시작을 했다가 80%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 이제 조금 움직이시는 거예요. 일단 100%로 낙찰받을 일은 거의 없고요. 6개월 전에 시세를 반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6개월 전에도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낙찰가도 높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는 경매를 낙찰받으시는 분들이 아세요. 지난 6개월간 시세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지금 향후가 중요한 거지 이거를 다 캐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쉽게 낙찰률이 올라가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럼 올해는 관망세로 경매 시장도 관망세로 가다가 내년 정도에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아무래도 그러시는데. 이제 한참 더울 때니까 찬바람 좀 불고 실수요자 장들이 조금 움직일 때 그때가 좀 이제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송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분양시장하고 임대시장은 같이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즉 분양시장이 좋을 때는 분양을 하면 되는데 분양시장이 지금처럼 미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어렵게 되면 임대사업을 하기가 좋은 거죠. 임대사업 물건을 구하기가 좋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반대로 맞물려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생각까지 못했는데 그러겠네요. 저평가된 매물을 매수해서 매수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거죠. 그런 방법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투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고려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하반기에 경매 물건을 조금 눈여겨보시다가 내년에 덤벼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도 반드시 우리 시청자님들이 어떤 투자 목적이거나
또 매수나 매도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낱낱이 이슈를 파헤쳐 드렸는데요. 자,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1663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고민 풀고 시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잡고까지 가봤는데요. 다시 고민 풀고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저희가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셨어요? 아, 저희 수사님 다른 게 아니고죠. 이번 그 판교 그 알파돔 시티 내에 그 P7 지역에 그 현대힐스테이트에서 오피스텔하고 상가 분양 계획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지역을 좀 한번 좀 그 전망을 좀 한번 알 그 전망이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투자 목적이신 거예요? 예, 예. 네. 오늘 시청자님들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현명하신 분만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예. 보통은 사놓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데 오늘은 예. 매수 전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아, 네, 정말 맞습니다. 조언 많이 듣고 현명한 예, 판단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고승철 예, 예. 교수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예예. 예, 예. 현장 가보셨어요? 네네. 이거 분양가 나왔나요? 아, 분양가는 안 나오고요. 이다 아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쯤에 아마 모드라우스 아마 개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분양가가 예. 저도 이제 되게 궁금한데 분양가가 과연 얼마가 책정되느냐가 승패를 좀 좌지우지할 것 같고요. 분양가가 아마 8, 9천 이상은 아마 잡나 보더라고요. 자, 지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판교역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예. 예, 판교역에 현대백화점이 있고 예, 예. 그 바로 그 뒤쪽에 이제 바로, 그 예, 예. 지금 주차장 있는 예, 공공주차장 예, 예. 부지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주차장이 인접돼 있는 겁니다. 공공주차장 인접된 요, 부지. 여기가 이제 주차장 타워고 밑에 예, 부지가 예. 이제 P7 뭐 이렇게 예, 돼 있고 알파돔 시티 뭐 판교 예, 이렇게 예. 있는데 그게 알파돔 P7랑 P7-1 지역 두 개 지역으로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게 예. 지금 상가하고 오피스텔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예. 예. 일단은 분양가가 제일 중요해 보이고요, 그렇죠? 예예. 엥간한 분양가라면 오피스텔은 예.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아. 일단 오피스텔 예, 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오피스텔은 나빠 보이지 않아요. 물론 금액은 이제 변수가 되겠지만 왜냐하면 판교역이 있고요. 지금 오른쪽으로 예. 보시면은 파란 선이 여기까지 왔는데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어디냐면 이제 여주까지 나오죠. 복선철도가. 예, 예. 여주 2000. 근데 여기서 잘렸잖아요. 이게 네. 좌측으로 가면 이제 그 인덕원 지나가지고 월교까지 예. 월곶까지 들어가는 선이에요. 예, 예, 예. 이 선이 들어오고 지도상에는 안 보이지만 이 위쪽으로 제2판교 테크노밸리가 이제 내년 말이면은 정상 가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예. 내년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주변에 업무 타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예. 특히나 제3 테크노밸리보다는 제2 테크노밸리를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중간에 예. 행복주택 500여 개 말고는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예, 예. 업무타운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현재 테크노밸리와 묶게 되면 상주 인원만 예.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예, 예. 그래서 오피스텔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분양가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예,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볼 땐 상가예요. 예, 예. 상가가, 이 예. 끄트머리에 있는 상가가, 물론 판교역하고의 어떤 이동 통로로 만들 것이고, 현대백화점하고도 뭐 지하로 뭐 이렇게 뚫어 놓을 거고, 뭐 동선은 예. 여러 가지 만들겠습니다만, 예, 예. 과연 여기에 있는 상가들이 장사가 그닥 많이 될까? 이거는 제가 볼 땐 조금 의심이에요. 아. 뭐가 의심이냐면, 이 동네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속칭 피가 많이 붙었어요. 그죠? 예, 예. 예, 예. 우리가 그걸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상가하고 오피스텔은, 예. 그나마 오피스텔은 그래도 거주용도 있을 수가 있고, 사무실로도 많이 쓰실 거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데, 예, 예. 상가는 전문적으로 뭐예요?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와야 돼요, 제때. 그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수익률이 받쳐줘야 돼요. 예, 예. 근데 이 동네의 판교 쪽의 특징은 뭐냐면요. 처음에 분양가를 솔직히 너무 많이 불러요. 예, 예. 그래 놓고 나중에 할인 분양을 해줬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예, 예. 특히 이 동네가 행정구역상 삼평동 이렇게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삼평동에 예, 예. 있는 상가들 7년차, 8년차 되면 원래 예. 분양가 이상으로 매매가가 쏟아져 나오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아, 예, 예, 예. 훨씬 싸게 나와요. 그 얘기 뭐냐면 예. 상가 임대차가 그 월세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장사가 덜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 백화점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이건요. 예, 예. 백화점도 매출로만 보면은 그 월세를 못 낼 겁니다. 예. 근데 PR하는 거라든가 각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입점해가지고 장사를 하시겠지만, 예, 예. 자영업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비싼 임대료, 왜? 건물주한테 수익률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 임대료를 네, 네. 내면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자영업자가 요즘엔 그닥 많진 않을 때예요. 예. 예. 이해 가세요? 예, 예, 예. 프리미엄을 노린다면 저 같으면 반대예요, 상가는. 예. 저는 왜냐하면 그 상가는 그 현대아파트, 현대백화점 빼고는 주변에 조금 뭐 상가다운 게 주변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거기는 밑에는 이제 지하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어떤 그 이동하는 그 사람들 많기 때문에 좀 상가가 더 오피스텔보다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제 속에서. 근데 사실은 이제 판교역 주변에 가시면요. 예, 예. 현대백화점 말고는 그닥 예. 큰 게 없다라고 하지만 지도를 볼까요? 예, 예. 예. 우리 판교역에서 현대백화점 반대쪽으로 가시면요. 예. 이쪽에 보면은 1층에 상권들이 쫙 발달해 있어요. 주상복합 아파트 촌이기 때문에. 예, 예. 거리가 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예. 거리상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상가가 예, 예. 없진 않은 거예요. 예, 예. 그런 얘기는 뭐냐면, 판교역에서 만나, 현대백화점에서 만나, 일 보고 예. 집으로 가가 끝이란 얘기예요. 예. 예. 이해가십니까? 아. 예, 예. 현대백화점에서 가깝다고 특출나게 거기만 상권이 형성되리라는 기대감을 제가 갖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해가시죠? 네네. 물론 상가도 예. 분양가는 오픈 돼봐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오피스텔 쪽에 좀 집중해 하셔가지고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상가는 조금 한 발짝 떨어뜨려서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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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네. 이렇게 해서 명쾌하게 정말 저도 몰랐는데, 현대백화점에서 만나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갈 수 있네요. 또 왜냐하면 신봉탄성이 연결되면 강남에서도 또 많이 만나죠. 그렇죠. 네. 신분당선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위로 가면 이제 강남이에요. 네. 불과 세정거장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중간에 또 양재역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많이 했고요. 상업시설이. 네.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이제 정자에서 환승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정자에서 환승하는데 정자역에 뭐 카페거리라든가 백현동 거리라든가 워낙 발달한 동네가 많다 보니까 네네. 현대백화점이 갖고 있는 파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네네. 그 외의 상권은 조금 세력 상권이란 게 네. 상가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게 만들어지기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봅니다. 수익 목적이신데 그럼 오피스텔에서 뭐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네. 강남역까지 오기 편하니까 거기서 거주하실 분들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분당이라든가 판교 쪽에서 누구를 네. 만나게 되면 네네. 강남에서 만난 경우가 일단 대다수가 많고요. 직장 출근인들도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실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거기가 많죠.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아까 10만 명 제이테크노밸리요? 네. 그러면은 업무상 필요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공실률은 없겠죠? 공실률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네. 공실은 생기더라도 네. 빨리 회전될 수 있는 회전률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그렇죠. 맞을 것 같습니다. 임대 사업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수익형으로서 공실률 없이 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죠. 그래야 또 가격 상승도 이루어지겠고 아주 중요한 상담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궁금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3153-2663번이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는데요. 문자 상담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읽어드릴게요. 경기도 시흥시 정앙동 요진아파트 23평 전세기간이 다 돼서 매도해야 할지 아니면 더 보유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7118님의 문자입니다. 고 교수님 답변해 네. 주시죠.
임대가 마무리가 되면 네네. 조금 고민되는 지역인데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방법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도 네. 볼게요. 여기는 이제 그 수인선이죠. 수인선 연장 노선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오이도역까지 4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위로는 이제 수인선 연장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아파트가 어딨냐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지하철역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죠. 아무래도 그렇군요. 지하철역 뭐 오이도역이라든가 도보권으로 이용하기 조금 힘드실 거예요. 네. 정왕역도 그렇고요. 이 지역이 옛날엔 괜찮았어요. 금액도 아주 크게 상승하진 않지만 살짝 오르는 맛이 있었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평수가 적당했다라는 부분. 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밑에 이제 반월 시화공단이 워낙 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근로자들께서 많이 찾았던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패턴이 조금 바뀌는 게 뭐냐면 위쪽에 보시면 이제 백호 신도시에서 워낙 유명한 신도시가 있죠. 서울대 캠퍼스 이전부터 해가지고 워낙 이슈가 많은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파트는 이 동네에서 거의 원조입니다. 20년 차 가까이 된 아파트다 보니까 1세대 아파트 쪽에 가깝고 새 아파트에 서울대까지 들어오고 지하철에서 훨씬 가까운 아파트들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이 전세가 상승이었는데 전세가 확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네네. 여기서 조금 지도를 옮기다 보면 우리 아파트 옆으로 유명한 데들이 너무 많죠. 송도라든가 네. 인천 논현 쪽이라든가 소래포구 주변이라든가 이런 도시개발 계획들 즉 새 아파트 짓는 공급량들이 10만 세대가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물량을 20년 차 가까이 된 우리 아파트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전세가가 버틸 네.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당장 만기가 됐다면 정리를 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팔리는 게 굉장히 문제겠네요. 명쾌한 대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하는 게 있죠. 그래서 새 것으로 많이 갈아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자 고민까지는 여기까지 달려왔고요. 오늘 해결하지 못한 거는 실제 얼굴을 보면서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 송상열 박사님 세미나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얘기해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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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임대 사업하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인맥,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 내게 맞춤형 임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 네. 네. 자, 세미나 장소는 교대역 1번 출구라고 하죠. 네. 네, 전화번호 송 박사님하고 세미나 신청하실 분들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6-0000 방송이 끝난 뒤에도 세미나 전화 열려 있고요. 다음 주 우리가 또 통해서 고민 계속 받아보고 싶은 분들 꼭 기록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고민 해결사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02-3153-2663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고민 풀고 이슈 잡고 고민 풀고까지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고민을 해결해 주신 고민 해결사 두 분 고승철 교수님, 네. 송상열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 본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시간이 끝나도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3번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늘 달려왔는데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 12시에 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